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경쟁사 얘기 잠깐 하면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경쟁사들도 이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차악을 뽑는 거니까요. 참 안타깝죠. 항상 최선의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차악을 뽑는다라는 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충전소 얘기를 참 자주 했는데 이제 GM이 EVgo랑 이제 손을 잡고 그런 테슬라와 비슷하게 정말 아주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충전 환경을 이제서야 해본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테슬라처럼 갖다 꽂는다라든지 더 확장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더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한국은 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직 전기차가 힘듭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라든지 여기 보면은 데스밸리 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격차가 엄청 줄은 줄 아는데 솔직히 아직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정말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고 원활하지도 않고 자기가 정말 제한적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테슬라의 이점을 버리는 거니까 뭐 딴 회사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연기관에 대한 불신 이제 플러그인 하면서 덜 이제 열받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 이렇게 충전소를 깔겠다 격차가 준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적부터 얘기인데 아직도 현실은 시궁창이다. 아, 참 그냥 깝깝합니다. 깝깝해. 언제 이걸 또 확장을 할지 지금 정부의 그 전기차 보조금도 좀 말이 많죠. 그 정책도 어떻게 되는지. 매번 이렇게 간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 봐가면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참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그런 뉘앙스를 여러 번 과거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끝났다. 보조금 나와서 뭐 격차 준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 붐.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GM이 그래도 조금씩 나가는 게 이제 크루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한적인 퍼밋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무인이지 낮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시면 다 드라이버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다 타 있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시간을 내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맨날 다른 데 놀러 가느라 시간이 안 나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이 없는 걸 타야지 이게 좀 찍을 맛이 나는데 낮에는 이렇게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직까지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메인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라는 거죠. 미국에서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그리고 격차는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비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여행을 갔다 오면서도 또 느낀 점이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빨리 진짜 주행보조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키웨스트도 그렇고 동부에 살 때도 그렇고 서부에 지금 살 때도 장거리를 뛰게 되면요 그날 무조건 교통사고를 한번 맞닥뜨립니다. 무조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를 이렇게 찍어보면 물론 저는 이제 데스밸리를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상 600마일이 넘는 그러니까 1000km 편도 1000km를 뛴 거죠. 왕복 2000km인데 뭐 이 안에서 뭐 관광한다고 막 돌아다닌 거랑 이것저것 포인트를 옮겼으니까 아마 왕복하면 제가 2000km는 좋게 뛰었을 텐데 이 정도 거리를 뛰게 되면요 매일 교통사고를 한 건 크고 작은 거를 무조건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커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근데 주행거리를 보면은 무조건 교통사고를 한 번씩 보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구글에서 이런 에스티메이션 타임을 줍니다. 라프트별로 근데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시간 안에 가질 못합니다. 아 절대는 아니군요. 한 열에 아홉 번은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뭐 휴식도 해야 되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길을 가다 보면요 교통사고를 맞닥뜨리게 돼서 교통체증에 그 시간이 어떤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가면 트래픽 때문에 막히고 가다 보면 그건 동부에 있으나 서부에 있으나 이 정도로 하루에 뛰게 되면은 체감상 제가 느끼기에
한 건씩 꼭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NHTSA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에,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이웨이에서 한 하루 평균 100건 좀 넘게, 2016년 기준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주행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서. 근데 하루 100건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이런 서부나 동부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고를 보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가다가 섭니다. 그게 교통 정체가, 하이웨이에서 나는 사고는 고속이라서 그런지 이걸 좀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쵸, 그게 좀 어쩌 보면 운전자의 이기심이죠. 그냥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로 한 번씩 맞닥뜨린다라자 한 시간? 뭐, 아 진짜 이 시간을 따져봤는데 무슨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보면 바로 뜨더라고요. 근데 아 참 좀 빨리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좀, 예, 좀, 말하기, 한번 사고 나면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여긴요. 그러니까 길이 봉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데 돌아갈 만한, 그러니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다른데 디투할 만한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별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한두 시간씩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가면서, 야, 시간이 테슬라 맵에서 시간이 막 변한다라는 거죠. 그 구글 맵도 그렇고 그걸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든 주행보조든 빨리빨리 우리의 어떤 안전성을, 그러니까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를 줄여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 교통체증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하러 뛰어가고 도로를 정리하고, 그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보급이, 항상 그 테슬라가 공개하는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막 400만 마일, 거의 막 500만 마일 가까이, 그러니까 800만 킬로미터를 뛰어야지 한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다들 보급이 돼야지 얼마나 안전성 있는지를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항상 그 경각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든지 간에 장거리만 뜨면은 그냥 매일 한 건씩 무조건 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진짜 크게 느낀다. 근데 이런 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뉴스를 얘기를 하려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CATL이 CTP 3.0을 공개했습니다. 셀투팩이죠. 그러니까 모듈에서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에너지 덴시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의 케미스트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보조해준, 셀을 보조해준, 보통 기존에 쓰는 NMC812이나 이런 하이 에너지 덴시티를 들어간 하이 니켈 셀들은 열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덕지덕지 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셀이 차지하는 게 전체 배터리 팩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인산철에서 쌓은 기술을 CATL이 터널에도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상되는 좀 하이 에너지 덴시티 배터리에도 써서 킬로그램당 255와트를 구현했답니다. 그러니까 팩 레벨이겠죠, 팩. 그러니까 대단한데, 글쎄요, 중국 친구들은 좀 믿기가 조금 어렵죠? 굉장히 하이니켈에 있어서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LFP에 적용했을 때, 제가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도 소개해 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테슬라의 4680보다도 패스트 차지도 더 좋고, 그러니까 성능은 더 늘리면서 공간적인 더 다이어트, 무게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테슬라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터널이는 좀 믿기가 좀 그렇고요. 근데 인산철에 있어서도 좀 진보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인산철이 참 매력적인 배터리죠. 현재 기술력으로는 여기가 딱 제 생각에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스윗스팟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멀 런어웨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적인 면에서, 그리고 고속 충전도 그렇고, 어떤 굳이 90%만 충전하지 않아도 되죠. LFP는 오히려 가끔가다 100% 충전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용 용량이 더 좋다는 면에 있어서 이런 쪽의 기술 발전이 더 실질적이다. 그리고 CATL이 그래서 이제 자극적으로, 야 이제 1000km 갈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는 장착하는 차에 달려 있긴 한데, 근데 지금 LFP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배터리 팩 측면에서 새 버전을 내놨고, 테슬라도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CATL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니까 이 배터리를 더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자인데도 여기 4680을 좀 비교해서 그런 것도 재밌어서 가져왔게 됐고요. 예, 마지막은 이게 진짜 테슬라
이래저래 배터리를 엄청 팔 교두보를 완벽히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걸 할수 있는 회사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테슬라가 그 전에 이거 제가 뉴스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VPP라고 Virtual Power Plant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전기의 수요 공급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요도 그렇고 예, 공급도 그렇고 왜 공급이 일정하지 않냐? 아, 옛날엔 일정했죠. 그 원전을 쓴다라든지 화력 발전을 할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생산하니까 그 수요를 맞춰줬는데 요즘은 친환경이 대세죠. 솔라 패널은 예, 우리가 원할 때 생산이 안 됩니다. 해가 떴을 때 생산이 되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완전히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토 비딩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갖춘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걸 갖춘 유일한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도로 교통적인 측면에서 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PGN이랑 이게 전력 회사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아마 한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한전 뭐이 같은 그런 공기업 성향 이제 전기 파는 제너레이션 하는 회사인데 여기랑 이제 손잡고 VPP를 본격적으로 근데 베타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에 각 집에 솔라 패널을 깔고 각각 배터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 시에 좀 이제 봉사 겸 해서 그 전기를 빼다 쓰겠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정전이 블랙아웃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엔 텍사스에서도 크게 당했죠. 그런데 각 집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는 그걸 공짜로 빼다 써가지고 베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발런터리로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발런터리인데 이제는 킬로와트당 2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제차 모델 S가 100kWh입니다. 그러니까 풀 충전하면 200달러니까요. 전기로 지금 환율이 와 환율도 미쳤죠. 이거 빨리 안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26만 원입니다. 풀 충전하면 차를.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집에 있는 전기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있는 거를 쓰게, 그러니까 비상전력화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싸게 줘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피해입을 사회적으로 피해입을 것들을 했을 때이 정도면은 할만하다라는 거죠. 주가 그 정도로 사회적 피해가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런 히든 피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2달러씩 주면은 지금 제 차를 풀 충전하면은 26만 원의 가치를 쳐줘가지고 하면은 와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진짜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한정 생산해도 이 회사는 거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덜 팔려도 팔 때가 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든다. 정말 이래서 소프트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판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전기를 빼다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전도 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세이브하는데 기여하는 진짜 서스테이너블에 정말 공헌하는 기업이다. 이게 2달러까지 쳐줄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아마 가정용 전기가 킬로와트당 한 20, 캘리포니아 좀 비싸서 25센트, 한 30센트, 그러니까 최소 7배 쳐주는 거죠. 근데 미국 평균은 참고로 15센트인가 그렇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